안녕하세요. 리뷰 깎는 영댕입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취향에 따라서 청축과 갈축, 그리고 적축 등의 스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키감이 좋아서 작가나 프로그래머, 그리고 게이머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 게이밍용으로 제작된 제품들은 독특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키의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옴니포인트 스위치를 탑재한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기계식 키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기계식 키보드는 숫자키를 포함한 풀사이즈로 제작되어서 박스의 크기가 작진 않은 편입니다. 그 오른쪽 아래를 확인해보면 PC와 맥, 그리고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4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스의 뒷면에는 자석으로 고정되는 탈착식 마그네틱 손목패드가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장시간 타이핑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액세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기계식 키보드의 핵심인 옴니포인트 스위치는 동작 인식의 깊이를 0.4mm부터 3.6mm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은축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적축처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스의 옆면에는 OLED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항공기 등급의 5000 시리즈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이 적용되었다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징을 확인해보면 5개의 사용자 지정 온보드 프로파일을 지원하고 모든 스위치에는 다이나믹 RGB 조명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레이아웃을 지원합니다. 구성품에는 프로덕트 인포메이션 가이드가 한 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기계식 키보드의 기능은 상당히 다채로운 편이어서 한 번 정도는 자세하게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기계식 키보드는 자석으로 고정되는 탈착식 손목 받침대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일체감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편리하게 타이핑을 하거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기계식 키보드는 숫자키를 포함한 풀사이즈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물론이고 타이핑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기계식 키보드에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풀 RGB 조명이 탑재되었습니다. OLED 스마트 디스플레이나 스틸 시리즈 엔진 3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펑션키의 일부에는 매크로나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기계식 키보드의 또 다른 특징은 OLED 스마트 디스플레이와 클릭 가능한 롤러, 그리고 미디어 버튼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차별화된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볼륨은 물론이고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케이블을 왼쪽이나 오른쪽, 그리고 중앙으로 배치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상이나 본체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기계식 키보드에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탠드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 패드가 부착되어 있다는 점이 편리한 부분입니다.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기계식 키보드를 옆면에서 살펴보면 청소가 간편한 비키 스타일로 제작되었고 키캡들은 편리하게 타이핑을 할 수 있도록 열마다 다른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기계식 키보드의 또 다른 특징은 USB 패스스루 포트를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일종의 USB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우스나 헤드폰의 무선 동굴을 연결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의 길이는 약 1.8m 정도인데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USB 패스스루 기능 때문에 두께는 일반적인 게이밍 키보드와 비교해서 두꺼운 편입니다. 케이블에는 두 개의 USB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는데 옆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USB 패스스루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만 연결해도 동작합니다.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기계식 키보드의 핵심은 옴니포인트 스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OLED 스마트 디스플레이나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감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입력이 필요할 때는 0.4mm만 눌러도 입력이 되도록 세팅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부분을 확인해보면 체리식 스테빌라이저가 적용되었는데 크게 거슬리지 않는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키캡은 한글 각인이 되어 있고 영어와 한국어 모두 RGB 조명이 투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키캡은 약간 마찰력이 있는 느낌으로 제작되어서 타이핑하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기계식 키보드의 차별화된 요소는 OLED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디스코드 등의 알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설정 페이지로 들어가는데 일루미네이션 메뉴에서는 다양한 조명 프리셋이 준비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기능도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기계식 키보드에서 자체적으로 리코딩할 수 있습니다. 액추에이션 메뉴에서는 옴니포인트 스위치의 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얕게 혹은 깊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얕게 설정하면 은축 같은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기계식 키보드는 5개의 사용자 지정 온보드 프로파일을 지원하는데 OLED 스마트 디스플레이나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세팅 메뉴에서는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기계식 키보드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기계식 키보드의 키감은 적축과 유사한 느낌인데 상당히 깔끔한 편입니다. 그리고 소음도 정갈한 편이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는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옴니포인트 스위치와 키보드 자체적으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OLED 스마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멀티미디어 컨트롤 기능을 탑재한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그 외에도 다이나믹 RGB 조명과 USB 패스스루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 수준의 게이밍 키보드를 찾는 분들에게 스틸 시리즈 에이펙스 프로 기계식 키보드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